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4년식 11만 1000km 주행한 더뉴 K5 2.0 LPI 차량인데요. 하부부터 스캐너 시험까지 제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외판 단순 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 점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더뉴 K5 하부 뒤쪽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엔드 소음기는 지금 겉면에 약간의 부식은 진행되어 있지만 안쪽까지 부식된 상태는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 먼저 확인하실게요. 네, 5.31로 한 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의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부분 현관장치 쪽도 약간의 겉면의 부식은 진행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부식이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수리할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치운전 해봤을 때도 이 차량 하부 소음 같은 거 발생하지 않은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이 있는 상태고요.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자, 누유 상태도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엔진 오일 팬 쪽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상태, 누유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비침이나 누유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다음은 등속 조인트 쪽 확인시켜 드릴게요. 쪽 보시는 부분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인데요. 보시다시피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로한 볼 조인트와 타이러드 엔드 부식 상태들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고 로한 볼 조인트와 타이러드 엔드 그리고 이쪽 스테빌라이저 부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육안상으로도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61로 한 20% 정도 남았고요. 해당 차량 앞 타이어는 꼭 교체를 하시고 주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더뉴 K5 하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부식도 없었고 누유도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네, 차량 내려서 엔진룸 점검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상품화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요. 엔진 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아, 네, 100%가 나왔네요. 해당 차량 한 7,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워시액도 점검해 드릴게요. 워시액도 충분히 있습니다. 능각수도 보시다시피 적당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수준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에 이어서 엔진룸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소모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 차량으로 진짜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실내로 이동해서 스캐너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는 구두상이 아닌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점검에 앞서서 시크로스 먼저 보실게요. 112,073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네, 엔진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음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엔진에 부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래프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640에서 50으로 그래프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음.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옵션 설명도 해드릴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썬루프도 보여드릴게요. 네,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고요. 실내 컨디션은 가추 상태 거의 신품급 수준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다 보여드릴게요. 네, 리뷰 마지막 순서입니다.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본네트 쪽, 범퍼 쪽에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석 쪽도 확인하겠습니다.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고요. 그래서 후면부 확인하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흠집 없네요.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더뉴 K5 만나보았는데요. 이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참고하시고 아래 시차주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